214,3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케어젠입니다. 케어젠, 은,는 동사는 2001년 설립된 기업으로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와 기술을 바탕으로 화장품과 의료기기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음. 펩타이드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으로의 개발도 가능하며 식품은 제품화 단계, 의약품은 시제품 단계까지 연구가 진행됨. 최근 세계적 화학적 기업 BASF와 4종의 특허 펩타이드 원료에 대한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 21년 2분기부터 공급을 개시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효능 입증받음. 기업 개요 대시 2003년 성장인자 단백질 개발을 시작으로 성장인자와 유사한 바이오미메틱 펩타이드를 개발, 해당 원료를 적용한 코스메스티컬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고 있음. 대시 2015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해외 자의설립 투자 및 당뇨병, 류마티스 관절염 등 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한 R&D 투자 확대. 대시 주력 제품은 탈모 중심의 헤어케어로 대부분의 매출이 수출을 통해 발생하는 가운데 수출 국가는 약 130여 개에 달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재무 대시 전문 테라피 부문 및 코스메스티컬 부문 성장, 원료 펩타이드, 성장인자 매출 증가, 건강기능식품 매출 반영 및 2022년 7월 신규 공장 본격 가동 등으로 전년 대비 외형 신장. 대시 원가율의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나 기타 수지 및 금융수지 저하로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 하락. 그러나 양호한 수준 유지. 대시 전문 테라피 및 코스메스티컬의 견조한 매출 성장과 혈당 관리 건기식 공급 계약 체결, 코비드-19 치료제 임상 일상 진입 등으로 양호한 외형 성장 기대. 2023년 8월 23일 기준 장마감 케어젠의 시가총액은 2조 1808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케어젠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6위입니다. 케어젠의 상장 주식 수는 1,074만 3천 주입니다. 케어젠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케어젠의 퍼은 64.3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0.3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4.0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53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9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6.2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15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9.34배, 21,73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3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20억 원, 282억 원, 33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14억 원, 252억 원, 272억 원입니다. 케어젠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8%이고 유보율은 5203.6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5.50이며 전일 대비해서 10.24-0.4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2.87이며 전일 대비해서 10.46-1.1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어젠의 2023년 8월 2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0만 3천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0만 3천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0만 3천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납니다.